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정샘입니다. 자, 오후에 이제 큰 뉴스가 나왔었죠. 일단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5년형을 구형을 받았고요. 이와 함께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었는데요. 최지성 장충기의 경우는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삼성그룹주들의 주가 흐름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격하게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1%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또 삼성 변호인 측에서는 1심의 유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항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특검 측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러한 결과를 좀 담담하게 수용을 해야 한다. 중형을 선고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팽팽한 싸움이 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뉴스가 오늘 장 마감 가까이 되어서 나오면서 삼성전자, 삼성생명의 경우는 오히려 또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보다 자세한 상황들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투구 오마이 주식 언제나 그렇듯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이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 페이스북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시장 관련 또 종목 관련 고민들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문학으로 배우는 주식 시간이죠. 야천투자연구소의 남인호 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내는데 그 폭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650선에 안착을 했는데 오늘 시장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의 하락, 그리고 방금 정의인카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삼성그룹에 대한 법정인 1차 판결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운 게 사실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와 삼성그룹 대형주들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양대 시장 모두 플러스권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에 대한 그 경제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비교적 큰 폭 하락했습니다만 포스코라든가 현대차 등 우리나라의 다른 대형주들이 주가 상승함으로써 비교적 견조한 주말 장세를 맞이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서 라이온 투자자분들께는 좀 어떻게 투자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장세는 올 4월 11일부터 시작됐던 큰 상승, 대세 상승의 시작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7월 25일 2450을 단기 고점으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추가 하락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등이 나타나냐 하는 그런 국면이고요. 저는 지금 국면을 하락 도중에 반등 국면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상승이지만 지금 약 한 달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을 나오고 있을 때 과연 우리 투자자들, 특히 라이온 투자자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상승 장세에서 했던 매매 패턴을 반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즉 상승 장세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보유하시는 기간을 길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조정을 보일 때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기간을 비교적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과거의 4월 달부터 7월 중순까지는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이익을 보고 팔았는데 7월 25일부터 지금 국면까지, 즉 조종 장세에서 그 반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먼저 샀다가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비교적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주가가 3%나 5% 주가 하락을 할 때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국면으로 말씀드리면은 주가 오를 때는 거의 다 주식으로 다 가지고 계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주가가 조종을 볼 때는 10에서 20%의 현금률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고 특히 이번 주같이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온다면 현금률을 좀 더 늘리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반등 국면에 들어서 있고 이에 따른 매매 전략까지 세 가지 방법 세워주셨습니다. 자, 방금 전에 중국 증시도 함께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오늘 오전장부터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3,329포인트도 넘어섰고요. 아, 마감상황 지금 나오고 있는데 1.8%대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6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3,331.52포인트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선전성문지수 역시나 1%대 오름세 106포인트나 오르면서 1,659.01포인트의 클로징벨 울렸습니다. 금요일 오마이 주식 공감 토크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감 토크 주제는요. 대가들의 투자 원칙 지난주에 이어서 알렉산더 엘더 2편을 준비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출신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익을 강하게 올렸던 투자자 알렉산더 엘더. 알렉산더 엘더가 투자자에게 권하는 투자 원칙이 있었는데 일단은 예.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하고 예. 넘어가 볼까요? 네. 알렉산더 엘더는 네. 우리 투자자에게 이걸 권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주식장에서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더는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택하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가 손실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과 유사하죠. 두 번째는 수익을 꾸준하게 내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익을 키워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라이언 투자가분들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알렉산더 엘더의 반대 아닙니까? 가장 먼저 내고 싶은 게 이익을 많이 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 엘더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말라. 두 번째가 꾸준한 수익 모델을 잡아라.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럼으로써 이익을 키워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알렉산더 엘더가 정신과 의사라는 그 특수성을 우리 투자 원칙에 잘 대비한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렉산더 엘더가 투자자에게 권하는 투자 원칙들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투자 방법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뭐 지금 3% 수익을 보고 있으면은 저희 목표는 이제 6%로 바뀌겠죠. 또 6% 수익이 달성되면 곧바로 10%로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알렉산더 엘더는 두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탐욕을 버리고 시장에 개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 목표치를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알렉산더 엘더는 항상 말하는 것이 좋은 기회는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욕심을 먼저 버리고 시장이 임할 것을 제일 먼저 권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주식 투자자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는 대형 기관 투자가라든가 어떤 기계적인 그 매매에 의해서 가장 그 약한 그런 집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투자 원칙에 너무나 의지하지 말고 시장 흐름에 잘 대응하고 시장에 잘 순응하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와 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알렉산더 엘더가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 또 남달랐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떠한 눈으로 시장을 분석을 했던가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북쪽에서 비행기가 날아온다. 동쪽에서 뭐 폭파 소리가 났다. 뭐 서쪽에서 간첩이 출현했다. 그럼 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그런 그 조그만 그 수첩을 줘서 저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요. 알렉산더 엘더의 시장 분석 방법이 아주 과학적이고도 현실적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번 주에 혹은 이번 달에 시장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상승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시나리오별로 정리를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B라는 올바른 대응책을 하겠다라고 미리 정해놓는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크게 흔들리지 않겠죠.
특히 알렉산더 엘더는 장세를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강세장이 하나가 있고 약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세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강세장에서는 가급적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강세장에서는 가급적 주식을 길게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커집니다. 반대의 경우죠. 요즘같이 조정을 보이고 약세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유 기간을 가급적 짧게 잡고 또 주식보다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세장과 약세장에서는 조금 색다른 그런 투자 분석을 하라는 것이 바로 알렉산더 엘더의 시장 분석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시장 분석 방법 네 가지. 일단은 시장 분석법을 발전시키고 확신을 줄 수 있는 분석법만을 사용하라. 또 역사적 자료와 돈을 갖고 시험하고 강세장일 때와 약세장일 때 다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분석법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엘더가 이 매매 시스템이 이름이 뭔가요? 삼중창 매매 시스템? 네. 이게 대체 뭔가요? 어떤 시스템이죠? 저도 이제 삼중창 하니까 우리가 이제 네. 보통 삼지창을 많이 들어봤죠. 네. 이렇게 창은 창인데 꼬꾸닥에 쓴 창이 세 개 있는 거. 알렉산더 엘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장의 파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더라. 가장 큰 파동, 대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파동, 소파동이 있는데 파도로 했는데 이제 큰 파도가 오고 그 다음에 물결이 있다. 그 다음에 더 조그마한 결이 있다. 그러니까 중파동은 물결이고 이건 결입니다. 대파동과 중파동과 소파동을 네. 하나의 창으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1번 큰 흐름을 보고는 뭘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주가 흐름을 주봉으로 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일봉이 아닌 주봉이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물결은 그럼 뭐가 될까요? 일봉이 됩니다. 처음에 주봉상으로 보고 이 주가 흐름을 판단하고 두 번째 물결은 뭐예요? 일봉을 놓고 보면 앞에 것과 약간 차이가 있겠죠. 마지막 뭡니까? 결을 따라서 매매한다는 저는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게 분봉입니다. 분봉도 뭐 5분, 10분 이렇게 아주 그 데이트레이더들이 하는 그런 거 말고요. 한 1시간짜리 정도 봉을 놓고 보신다면은 알렉산더 엘더가 얘기했던 큰 파동, 중파동, 소파동을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봉상으로 놓고 볼 때 이 주가가 이미 바닥을 지나고 상승이 시작했다. 자, 그럼 두 번째 일봉 보면 되겠죠. 오르기 시작할 때 바로 사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타이밍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럼 뭘로 보면 될까요? 분봉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1시간짜리 분봉은 하루를 6개로 나누니까 아무래도 일봉보다 신호를 빨리 주겠죠. 이런 매매 신호를 참고해서 주봉, 일봉 그리고 시간봉을 보면은 바로 알렉산더 엘더가 얘기했던 삼중창 매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뭐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던가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서도 네. 어떠한 타이밍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알렉산더 엘더의 삼중창 매매 시스템까지 나미노 수장님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시장 관련 또 종목 관련 질문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방송에 바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을 페이스북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나미노 수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네. 자, 지금 첫 번째 질문이 SK텔레콤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SK텔레콤 주가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통신주 최근에 네. 어떤 정책적인 변화,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크게 받았었죠? 받았죠. 네.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 28만 8천 원이고요. 오늘 종가가 26만 4천 원이니까는 약 한 10% 정도의 주가 조정을 이미 보인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통신주죠. 추세가 아직 우상향입니다. 추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알렉산더 엘더의 말에 의하면 오르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파동과 중파동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분파동, 저금 파동에서 언제 매입할 것이냐.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26만 원대가
매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 큰 무리가 없는 그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이제 월요일 개장이 되었을 때 26만 원 아래로까지 내려가고 난 26만 원 선에서 움직인다라면 그렇습니다.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일단은 네. 이제 그 최근 통신주가 가격이나 정부하고 조금 마찰이 있는 듯한 모습 보였잖아요. 네. 그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28만 원부터 26만 원까지 온 하락한 이유가 바로 그 정부와의 통신료 인하 문제 갈등 때문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현재까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상호 간에 10에서 15%에서 서로 이제 합의가 될 것 같기 때문에요. SK텔레콤의 26만 원대 매수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K텔레콤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삼성전자 네.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5년형이 선고가 되었다라는 뉴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질문이 한 가지가 올라왔어요. 네. 외국 연기금이나 일부 펀드들은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접는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도 혹시나 줄이진 않을까 이러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예. 사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는 약 5년 정도, 5년 그리고 또 그 밑에 사장 두 분에 대해서는 4년에 형 집행과 동시에 법정 구속시켰거든요. 이거 만일에 외국에서 이런 현상 나왔으면은 굉장히 놀랄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의를 올바로 살렸다는 점을 저는 외국인 투자가들도 미리 알 것으로 보고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256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220만 원대까지 하락했었지 않습니까? 아까 SK텔레콤하고 다소 유사한 말인데 어제 그제 그리고 미국에서 그 이제 신제품 개발을 발표한 것이 이미 이런 삼성그룹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소화가 된 상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종목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신세계 INC의 주가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신세계 INC요? 네. 신세계 INC의 경우는 예. 네. 신세계 INC가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지금 SK텔레콤하고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8만 5천 원까지 연중 고점을 나온 이후에 선 조정을 주가가 보였습니다. 지금 이런 신세계 INC나 SK텔레콤처럼 미리 주가가 한 달 전에 고점을 보이고 지금 주가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 회사를 저는 좋은 회사라 그럽니다. 왜 좋은 회사냐? 바로 우리 시장 전체 종합 주가 지수와 연동하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이건 저는 그다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들 종목들은 정말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갔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나 신세계 INC라든가 SK텔레콤, 삼성전자와 같이 한 달 전에 주가 고점 보이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주식들이 앞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본격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신세계 INC 역시 지금 7만 9천 원, 8만 원대 밑에서는 매수 입장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질문만 더 여쭤볼게요. 레드로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어제도 간략하게 다뤄보기는 했었거든요. 최근 애니메이션 너잡2가 좀 북미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급락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지금 올려주셨어요. 네, 참 레드로버 주가 보니까 굉장히 그 겁날 정도인데요. 단기 고점이 6,8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3,600원. 거의 뭐 한 달 사이에 절반, 반토막이 된 주가인데 일단은 이제 저는 저점권을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매수에 나서지 마시고 물론 가지고 계신 분은 팔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점권 확인한 이후에 4,000원대 근접하면 매수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드로버까지 들어보았고요. 자, 이제는 벌써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어서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아마도 다음 주에는 현 국면보다 더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삼성에 대한 징역 판결 내지는 외국계 투자가들인지 외국인들은 오늘 저녁부터 알지 않겠습니까? 한국 소식을 외국인들의 매도로 해서 다시 하락으로 접었을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즉 다음 주는 주가가 추가 상승해서 2450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2300포인트로 하락하는 그런 변곡점의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에 순응하는 그런 투자 자세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야천투자연구소의 남인호 소장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캘린더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잭슨홀 미팅이 계속되고 있죠.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 22 드라기 총재의 연설도 오늘 밤에 그리고 새벽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미국 쪽의 지표 근원 내구재 수주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도 계속해서 페이스북 라이브 상담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국투자증권 암유원스탁팀의 김건진 팀장과 함께하고요.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마이주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작가 켄 블랜차드의 신간 도서 배려를 파는 가게를, 도서출판 2세에서 세상을 이어주는 테크트렌드 사물지능혁명을 드립니다.